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이 새벽에 도움받을 걸 믿습니다. 전능자의 도움으로 모든 것을 해결받게 하옵시고, 모든 권세 속에 세상을 다스린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피차 날 세워 놀라우신 성령의 금을 받을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오. 오늘 미사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기도하는 은사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0장 29절 찾으세요. 여러분이 능력받고 잘되긴 원하면서 아직도 하나님의 종이냐 내가 마귀의 종이냐 그 구분을 못해서 자기 몸이 조금만 피곤하면 엄마 마귀 종으로 넘어가요. 아이고 내 몸하고 그래놓고 능력 따고 응답 달라고. 제가 아침에 옷을 입고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되게 추워요. 이상하다 보니 와긴 입고 와이사스 입고 다 입었는데 수봉을 안 입었어. 그래 다시 입고 나온 거예요. 이거는 피곤한데 아직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멀쩡하면서도 피곤하대. 같은 한 주간 집회에 실컷 젖 먹어 난 배고프다 그러고 미긴 엄마는 배부르다 그러면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아직 멀었지. 그럼 여러분 안 되는데 죽도록 충성도 해보도 안 하고 자꾸 응답 안 준대요. 죽는 근처도 가보지도 않아요. 저를 보고 어제 저녁에 요번 집회 마지막 날면 제가 그 하나님께서 그래 만든 거지요. 자꾸 밖에 나가야 될 일이 생겨서 마지막 날 저녁에 나갔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기를 한번 먹어봤어요. 그렇게 저녁에 안수할 만큼 힘을 또 얻었지요.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집사님들이 고기를 또 사줘서 먹고는 저녁에 또 고기 사주겠대. 나도 먹고 싶어요. 허기진 사람이니까. 근데 내가 먹고 싶고 내가 피곤할 때 그 집사님들 안 피곤할 리가 있나 이 말이에요. 같이 집회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안 먹는 게 낫지 안 불러요. 이 그분들도 대접하고 싶고 하지만 부르면 와서 하겠지요. 그러나 육신은 피곤할 대로 피곤해가지고 저녁 예배 본 게 보이도 안 해요. 안 보일 정도로 쓰러지면서도 말은 대접하겠습니다. 그렇게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내 먹겠다고 또 저녁에 불러요. 안 부르는 게 훨씬 낫지. 자,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그럼 박무수가 잘했나? 아직 멀었어요, 저도.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네가 4단계를 해결했다면 죽도록 충성이 나온다. 그런데 4단계 해결하도 안 해요. 충성이 죽도록도 안 나오는데 피곤하니 뭐니 이러면서 자기 몸에 이 몸이 로마서 8장 5절 하나님과 원수인데 이 몸하고 같이 쓰러져 놓고는 뭐 안 되네요. 안 될지 지가 다 했지. 자,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의 마음가짐 그 잣대에 따라서 자기 마음가짐 잣대에 따라서 말하고 생각하는 표적이 다릅니다. 어떤 집에 가면 뭐 우리 아이 공부 잘합니다 그러는데 부모들은 야는 시험 쳤다 가면 전부 썰매예요. 그 부모님은 그걸 공부를 잘하는 거로 그래 아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집에 가면 쟤는 공부를 별로야 하는데 걔는 뭐 하는 것마다 다 돼요. 그 부모님이 보는 잣대가 다릅니다. 그 제가 아는 그렇게 일본 세미나 때 왔던 부산에 있는 어느 목사님 제가 목사 되기 전에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4, 5천 몇 천만 원 벌어놓은 걸 가지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그게 굉장히 큰 거로 지금 자기 마음이 그래요. 콩알만 하나 주면 막 기절할 정도로 커요 그 사람은. 그런가 하면 또 지금 우리 교회 성도 중에 그래요. 엄청난 걸 가지고도 조그만한 거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조그만한 거 이걸 하나 드릴까요? 뭔데 땅 한 5,000평밖에 안 됩니다. 그 서울에 있는 땅 5,000평을 조그만한 기록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평을 큰 기록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왜 그러냐면 지 마음가짐이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대의 하나님인데 여러분 마음가짐이 그러하면 그대로 해줘요. 마음가짐대로 잠언 23장 7절이요 그 여기서 피곤한 자에게 하는데 어느 정도가 피곤이냐 하나님 앞에 내게 없기 때문에 목숨 내놓는 게 피곤. 근데 여러분 근처도 안 갔는데 피곤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 준다 소리는 너락하는 인간의 그 생각이 죽음도 네게 아니라는 그 선을 넘어갈 때 그때가 능력 받는 때요. 여러분 능력이 뭡니까? 솔로몬이 능력 받기 위해서 아버지 다윗이 벌어놓은 재산은 부자 중에 부자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1,000번째를 드려요. 그 재산 전체를 가지고 1,000번째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하고 만나요. 그게 역대하 1장 7절이요 6절이구나 6절에 1,000번째 드렸을 때 만나는구나.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 한번 만나볼 생각을 하질 않아요. 솔로몬이 누구요? 아주 회개기도 많이 하는 다윗 왕의 아들이요. 여러분은 근처도 안 가고 아이고 사람 다스려야 되겠는데 목사님들 가운데는 나 목회가 왜 안 되노? 솔로몬도 안 돼가지고 지금 1,000번째를 드리고 하나님 만나 지혜 얻으려고 그러는데 지혜 얻고 나면 돼요. 죽도록 충성 근처도 안 가놓고 지혜 받길 바라니 참 딱하다. 나 병 좀 고쳐주세요. 좋은데 근처를 가야지 고쳐지. 하나님이 고쳐지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요. 사람이 고치면 무다이고 고쳐지지도 안 하고 하나님만이 고쳐. 그러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회개요 전부. 그러면 회개를 자꾸 하다 보면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깨끗함이 되고 마음을 드린 만큼 죽는 게 아무치도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야 아야 소리도 안 했고 여러분도 4단계를 자꾸 해보시면 아야 소리도 없지요. 피곤하다 소리도 없어. 그냥 그래요 그냥. 아무치도 안 하고 즐겁게 해요. 하는데 즐거움이 그 즐거움이 땅에서는 맛볼 수 없는 즐거움을 맛보면서 그 가운데 피곤한 자같이 우리는 돼 있고 능력을 받고
솔로몬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혜를 얻지 못하고는 이 세상 살 길이 없습니다. 사는 것에도 그건 망합니다. 지혜를 얻어서 사는 사람은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고 자손에게 물려줍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자, 야고보서 1장 5절 찾으세요. 집회가 끝난 것 같은데 이제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주네요. 그러니까 지혜를 모르는 사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돌아다닌다. 솔로몬이 만약에 지혜가 필요 없이 아무것도 그랬다면 그냥 뭐 다윗 왕이 물려준 왕실에서 뭐 그 좋은 걸 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지내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옆에 이래 보면요, 복을 못 받고 안 되는 부분만 꼭 피곤한 길 안 가요. 왜 피곤한 길 안 가느냐? 회개를 전혀 안 해요. 안 하니까 피곤한 근처도 못 가고, 피곤한 근처를 못 가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주는 그 능력은 받을 근처도 못 가고, 전부 지 생각 중심이고 지 생각이 전부 욕심이고 도둑놈이요. 그래서 하니까 산다는 게 전부 망하는 짓만 해. 되는 것지요? 보세요, 되는가? 안 보지 말고 우리 부모님 보자 이 말이요. 부모님 임종은 봤든지 들었든지 얘기는 있을 테니 됩디까? 안 돼. 그럼 부모님한테 그 우때 한해 떠올라가 할아버지 때 보라. 안 돼. 정 안 되거든. 그 형제분들 보라 이 말이야. 안 돼. 안 되는 걸 백이마 백 다 보면서 말씀드린 걸 보면서도 자기가 또 그 길 가요. 그렇게 영판 짐승 같지요. 이걸 갖다 이겨내는 게 몸띠가 하나님과 원수인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 6절 7절에 인간은 다 여행을 좋아하는 게 보암직하거든 전부. 남자와 여자 관계에서도 남자가 봤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 거 만들고 싶어요. 산천에 구경 갔다도 꽃을 봤다 그러면 꺾고 싶어요. 이게 참 우리 타락된 인간들이요. 보암직, 먹음직. 딱 본 적 먹음직 해필이에요. 그러니까 이 먹음직이 누가 먹어요? 본 건 누구예요? 이 몸띠가 전부 채야죠. 그러니 이렇게 타락된 우리의 마음, 몸, 이놈이 하나님과 대천지 원수인 이놈 몸 말 들으면 먹어치우면 그때부터 원수인데 쫓겨나는데 전부 안 되는 인간 보면 몸띠 더럽게 끼요. 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몸을 관리한다는 이름으로 하나님과 대천지 원수가 돼 있어.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증거를 많이 하면 학문에서 피는 다 나요. 피나는 게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 기도 조금만 하면 피나요. 피가 질질하는 거. 우리 사모님은 많이 흐르다가 이제 얼마 전에 다 곤쳤을 거예요. 그런데 다 곤쳤다고 끝나느냐? 또 나고 또 나는데 그 뭐 피 줄줄 흐르는 그거는 거기 부위에 따라서 줄줄 많이 흐를 수도 있고 좀 흐른데 그까지 그 기도 몇 번 하면 싹 나아비리요. 제가 왜 그런 체험이 없어요? 다 있지요. 근데 그게 별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대단한 것 같지만은 죽는 데 비해서 피 좀 나는 게 뭐가 대단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안 해요. 그러고도 뭐 기도 좀 했니? 뭐 피곤하니? 그래서 저분이 죽음과 피곤이 그 선 너머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도록 충성하라 했지. 너 죽도록은 안 되니까 살 만큼 충성해라 아니요. 그게 고린도전서 4장 2절인데 거기 누가 되느냐?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종만이 된다. 그러니까 몸을 아끼는 사람이 그게 과연 아끼는 사람이냐? 아니요. 사탄의 종로로 사는 사람이지. 몸띠를 핑계대고 사탄의 종. 그러면 그 사람이 되느냐? 천만 가지가 안 됩니다. 자기만 안 되느냐? 후손을 뭐 안 되게 만들어. 그러면서도 그걸 갖다가 좋은 길인 줄 하는데 아예 회개기도 똑바로 안 하고 마음을 내놓지 않고 몸을 못 내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뭐가 지냐면 예수님 이름으로 정욕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엉뚱한 짓을 할 가는 걸 잔뜩 가지고 위장술을 쓰는데 하나님이 안 속는다 이 말이야. 그러다 보니 예수 이름을 팔아먹는 이상한 집단을 만들고 거기에 현혹돼 뛰어다니고 자기도 그 속에서 한 사람이 되고 이 짓 하고 된 게요. 몸에 끼는 사람 치고 옳은 인간 없습니다.
그 보세요. 일본 시대 때 그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던 가짜들 치고 오른 인간 없지. 죽으면 죽으리라 그 쪽이 오랐지. 몸띠에 낀 거 치고 오른 인간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 그때 신사 참배하고 일본 놈 편대로 바르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다 앞장섰던 목사들 지금도 살아 있어. 많이 살아 있는데 그들 삶을 보세요. 비참하지. 비참합니다. 뭘 말합니까? 말씀대로다 이 말이야. 말씀대로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인데 말씀이 왜 안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네가 믿음이 없지. 내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안 믿어집니다. 못 믿어요. 연구로서는 못 믿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에도 연구 구절이 있던데 그건 내가 하나님이 준 자연을 지배하고 연구하라 소리지 하나님께 대한 연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피조물 만들어 준 걸 연구를 하지. 이 꽃에 대해서 연구하고 뭐 이런 걸 하지. 하나님께 대한 연구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바로 알고 성경을 볼 줄 알아야지. 자, 지혜는 누가 줍니까? 그건 또 어찌 아셔? 놀랍네. 그걸 아신다 그러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내가 혼으로 아느냐 영으로 아느냐 하는데 전부 귀신 쪽 하나님 쪽이요. 지혜는 하나님이 준다 알면서 지혜를 못 받으니 가짜다 이 말이야.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믿음이 뭐냐? 천국 가는 기다. 그러면서 믿음 없어요. 그렇게 혼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없는데 자기는 있는 척 귀신에게 귀신에게 자기가 속아요. 자기 조상마귀에게 자기가 속아. 그런 사람 되지 마라 이 말이야. 그게 꼭 보면 이중인격이에요. 자, 야고보서 1장 5절만 먼저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이 회개 기도를 하루 종일 앉아서 회개 기도를 딱 하고 난 뒤에 내 행동이 어떤가 자기를 한번 보세요. 하루 종일 회개하고는 그런가 하면 이틀간 회개 기도만 딱 하고 내 행동이 어떤가 보세요. 그런가 하면 하루 종일 되는 둥 마는 둥 회개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나의 행동이 어떤가 보세요. 아하, 여기서 내가 진짜 가짜 다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네 행동엔 그대로 해주마 하는구나. 회개기도 적을수록 하나님을 우습게 봐요. 니까지 거 하나님 니까지 거 이런 식이고 회개기도 많이 할수록 정신이 바짝 들어요. 해보세요. 내 행동이 달라요. 자기가 자기 다른 걸 압니다. 이거는 안 해보고는 모르고 해보면 딱 알아요. 지혜가 있어야 나도 천국 가고 사는데 그래서 제 66권 안에 제일은 지혜예요. 잠언 4장 7절이요. 그런데도 지혜를 하나님이 준다 하는 이건 지식은 있는데 믿음은 없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원수요. 그래놓고 신앙생활 한다 해보세요 되는가. 그래놓고 목사 한다 해보세요 가짜지 되는가. 왜 안 되느냐 하는 것도 모르고 돌아댕겨.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 준다. 능력 받지 아니하고 되길 바라니 귀신도 무당되려면 무당 그놈도 귀신도 좀 센 걸 받아야 무당하는데 이거는 뭐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해버려. 그래놓고 남에게 유익을 준다. 자기한테도 못 주는 게 남에게 유익을 언제 줘. 그게 제일 웃기는 엉터리 목자예요. 엉터리 성도요. 성도는 벌써 남에게 기쁨 주고 유익 주고 천국 가게 하는 영광 돌리는 게 성도요. 근데 자기 밥통도 거지 밥통으로 거지 밥통이고 자기 집 구석도 안 되는데 누구에게 유익 줘요? 그게 교회 댕김에서 성도니 집사니 개떡 같은 소리하고 돌아다니는 가짜들이 남많은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니 꼬라지 보니 알겠다. 그런데도 몰라요. 자기 혼자 몰라요. 얼마나 모르느냐. 거울 보고도 자기 얼굴 모르는 건 자기가 자기 속이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그런 악인이니 남 다 속이에요. 자기 가족 다 속이요. 요게 야고보서 1장 22절이지요. 그런 인간 되지 말자. 그러면 어떻게 안 되느냐? 나로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회개기도 할 때 회개기도 한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목숨도 나도 모르게 드리게 되게 만들어준다. 그 사람만이 된다. 그렇게 다른 교회 가서 부산제일교회 이제 보면 와 딱 그거는 광신 같더라. 광신 좋아하네. 그러면 예수는
광신자요? 33살에 장가 당하고 목숨까지 하나님께 다 드리니 그거는 뭐 특별 광신인가? 그런 멍청이 같은 소리를 해요. 자기가 얼마나 가짜면 그렇게 예수까지 그런 광신자로 볼 정도로 그런.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말씀이 비춰보니 어때요? 우리는 아직 모르는 걸 알잖아요. 왜? 그만큼 그래도 눈이라도 좀 있으니까 그나마 안다 이게요. 그런데 가짜들은 우리를 보고도 지나치다 가는데, 지나친 게 아니라 우리는 아직도 따라가질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분별할 줄 알면 복돼요.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솔로몬이 아버지한테 재산 왕실 뭐 다 받았는데 뭐 때문에 지혜를 구하느냐? 그것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왜 가장 노릇 부모 노릇 제대로 못하느냐? 뭐 깨끗이 지옥 갈 주제에 뭐 지혜가 있나 뭐가 있나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래요? 그럼 뭐 천국만 믿음으로 가면 안 됩니까? 죄송하지만 지혜 없는 믿음은 없어. 그렇게 지혜의 중요성이 최고로 하는 게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데? 지식이요. 호세아서 4장 6절 믿음이 지식이요. 그러면 지식은 어디서 나오는데? 지혜가 있어야 지식을 줘. 그렇게 지혜 없으면 믿음도 없는 가짜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교회 돌아다니면 천국만 가면 안 되나? 우주 집회가 나 끝난 줄 알았더니 이제 지혜에 대해서 좀 주네요. 나 이번 집회 기간에 좀 주실 줄 알았더니 이 새벽에 주시는구만. 그러면 이제 지혜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혜가 제일이다 하는 이유가 거기서 나와요. 그러면 지식만 얻으면 안 됩니까? 믿음님께 죄송하지만 지혜 없는 지식은 없어. 그래서 솔로몬이 역대하 1장 10절에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옵소서.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지혜를 못 받을 정도로 내 몸띠를 우상으로 생기니 지 것도 아닌 걸 지 것처럼 나무 물건 맺기 놓은 걸 지 것처럼 막 닦아가지고 돌아댕기니 그게 횡령죄지요. 세상에서는 횡령죄나 하나님 앞에는 막 그냥 도둑이요. 그런데 내 몸띠 하면은 그 사람 벌써 하나님과 원수가 안 된다 해도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 준다. 능력은 어디서 와요? 성령 받은 다음에 능력 온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으니 어느 게 국이 먼저인지 밥이 먼저인지 밥이 먼저인지 국이 먼저인지 동서남북을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나구나. 자,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지혜가 세상 것 다 가지고 있는 것에도 그거는 악인이 의인을 위해 준비한 거지 지혜 가지기 전에는 헛고생하는 거다. 그렇게 솔로몬처럼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만이 주신다. 그런데 이 지혜를 얻는데 그 뒤에 이제 6절 보세요. 5절 읽었으니까 6절 이 새벽이라도 길게는 할 수 없고 나중에 낮 시간에 또 주시겠지. 자 시작. 오직 길은 하나뿐이다. 믿음으로 지혜를 구해야 주지. 요거 아니게 구하는 거는 밥도 못하는데 믿음으로 안 하고 의심하는 건 믿음 없는 가짜다. 그러니까 뭐가 좀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 요번에 우리 장정련이 참 간증 잘하셨어. 그래야 거기에 걸린 사람은 똑똑니 하는 사람은 그거 다 걸려있거든. 장로님 그대로 간증하시는 바람에 이번에 아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앞으로 유익을 구할 줄로 믿습니다. 4단계 회개한다는 게 하도 안 해놓고도 안 되네 되네 돼요. 했으면 돼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런데 나는 한 것인데 하나님 볼 때 의인이 아니요. 그게 출애굽기 15장 26절이지요. 지 혼자 하고 내 혼자 의인이요. 자 이거 빨래를 하라 그랬더니만은 지 혼자 빨았다고 지 혼자 가등인데 애들 거요 겨울에 데리고 가서 한번 빨아보세요. 겨울에 가서 빤다는 게요 더 더럽히나요? 지는 실컷 빨았다 그래요. 애들 보고 뭐 하나 빨아 가져라 그러고 주고 여러분 빨래하고 다 빨았거든 가져라 해보세요. 어머니는 한 버지기 다 빨 동안에 양을 한 개 주놨는데요 물에서 하루 종일 장난인데 저녁에 가져오면 막 똥걸레가 쟁하자. 그 겨울 바닥에 더러운 거 다 시퍼런 거 이끼 묻힌 거 다 지는 빨았다는데 부모가 볼 때 빵점이에요. 우리가 지금 나는 회개했는데 하나님 볼 땐 악인이요. 의인이 되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의인,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 요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딱 기록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인 되는 회개기도 안 하고 자기 혼자 다 했어. 그렇게 믿음 없는 그 사람은 벌써 의심하는 사람이다. 성경이 이상하다. 의심한 이게 자꾸 뭐 안 믿어진다. 어, 네가 속에 귀신 들었다 이 말이요. 그 자기가 귀신 든 걸 모르고는 이거 뭐 잘 안 믿어지는데 극하지 말고 그래 제가 수시란 갑니까 정직하게 난 아직 귀신 들었습니다. 그만 이 낫지. 성경이 안 믿어진다 소리 하지 말아요. 내 부모를 못 믿겠다면 지가 불효자지. 뭐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불효지. 부모를 갖다 어떻게 그걸 믿으려고 덤벼. 연구해보고 믿겠다. 연구해가 안 믿어져. 더 의심나요. 여러분 아마 자랄 때 요즘은 그런 사람은 몰라. 다리 밑에서 죽었다. 맞아요.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다리 밑에서 죽었다 해요. 그런데 두 다리 밑에서 죽은 게 이상하지요. 사람 다리는 두 다리 뿐인 게.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릴 때 보면 두 다리 밑에 죽었다 그 소리는 난 못 알아듣겠고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고 좌우지간 다리 밑에서 죽었다 하는데 다리 밑에 간 게 문디가 많아. 그렇게 밤낮 그것에 날 죽었다 하니 어린 나이에 밤낮 울었네. 울고 우, 아마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하시는 모양인데 대리비가 많아서 우리 어릴 때는 밤낮 그 소리야 어쩐지. 옆집에 할머니가 와도 아이고 이놈 다리 밑에서 죽은 놈이구나. 그렇게 성경은 모르지. 신명기 28장 읽어본 적도 없지. 그렇게 두 다리 밑에서 죽은 건 모르고 저 다리 밑에 거지 문디 있는데 거기서 죽은 줄 알고 뭐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연세 높은 분은. 거기 갈등이 한참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성경대로를 안 하고 딴짓을 해서 아를 갖다 혼돈나게 만들어 나는 또 믿음이 없어 부모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엄마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이제 남의 아버지인가 남의 엄마인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의심이 있다 너 믿음 없다. 믿음이 있다 의심 없다. 그럼 온전히 둘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의심 둔 사람은 받을 생각 하지도 말고 믿음 없는 주제에 무슨 응답을 받아. 없어요. 그건. 믿음 없는데 무슨 역사 응답을 받아. 병 고치고 축복받고 지혜를 얻어서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되고 그런 거 안 돼. 이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회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오직 기른 것뿐이다. 그렇게 의심 있느냐 믿음 없다. 믿음 있느냐 의심 없다. 그렇게 성경에 그 보세요. 요번에 우리 손 목사님 간증할 때 자꾸 의심이 간다 하잖아요. 믿음이 없어 그래요. 믿음이 없어. 근데 난 요번에 놀라운 게 우리 장장로님도 계산해보니 한 2000년 된다. 아, 그 양반도 둘이 짠 것 같은 소리 하고 있길래 하여튼 머리 똑똑이는 문제다. 두 사람 다 똑똑한 분이거든. 손 목사님도 머리가 아주 명세한 분이고 우리 장장로님도 머리 좀 그래서 머리 좋은 분들은 하여튼 성경대로 자주가 문제가 많구나. 그런 가운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여기 와 계신다는 건 이거 인류 전체 살리는 옥타브가 넓은 피아노요. 한마디로 고급이다 이 말이요. 그러면 난 싸구리냐? 그 중에 같이 있은 게 나도 같다. 나도 세상으로 갔으면 장장로님 맹구로 서울대학교 박사 되었다. 우리 최 교수님 맹구로 나도 박사 될 긴데 거길 안 가고 일이 바로 오는 바람에 난 지름길이다. 괜히 그건 뺑뺑이 많이 돌고 온 사람이에요. 아니 부산역 올라오면 바로 오면 될 긴데 괜히 강원도 갔다가 제주도 갔다가 완도 갔다가 거제도 갔다가 빙빙 돌다가 남 다 그하고 이어서 밥 다 먹고 나기 혼자 서서 들어오면 뭐 밥은 있어도 12광질이 남은 밥이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좋은 걸 주시는데 지금도 우리 교회 보면요 지 생각에 믿음 없는 귀신의 종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뺑아야 하고 앉은 거 보면 저 사람 참 불쌍다. 저거 절에다가는 그냥 갑자기 그만 하나님 부르면 그건 지옥밖에 갈 길이 없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 회개를 안 해요. 그 사람 치고 회개하는 거 보세요. 안 합니다. 하나요. 회개를 안 하고 자기는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 볼 때는 불합격이에요. 나는 빨리 했는데 보면 더러워서 못 봐. 여러분이 같은 일을 해도 젊은이들 뭐 시기 놓고 보면 연세 좀 든 분이 좀 할 줄 아는 분 거기에 대해서 좀 아는 분은 젊은이 뭐 시기 놓고 보면 하는 거 보면 답답지요. 왜 짓지도 않아 싶을 정도로 답답한데 그건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 해본 적이 없고 꾸중 들어본 적이 없어.
책망을 들어봤으면 벌써 알 긴데 책망도 들어본 적 없고 자기가 하다가 실수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한다는 게 그 짓 하고 앉아서 그게 되는 걸 아는데 조금 해본 사람 볼 때는 수능틀이에요. 어제 간 식당에 그 집에 칼치 한 동백이 찌지 나왔는데 그 식사가 한 상에 거의 한 10만 원 가까운데 둘이 먹었는데 아마 돈 10만 원 더 나왔을 거예요. 난 안 물어봤는데 대강 이래 보면 알잖아요. 하도 그런 대로 돌아댕기 싸서 어제 거기에 어제 그 갈비를 우리 집사님들이 좀 먹어봐야 되는데 그 갈비가 보통 이제 갈비에 속하는 갈비예요. 그거는 갈비고 보통 갈비라고 내놓는 건 워커 가죽구두 잘라놓은 기고 근데 부산에 그런 갈비 파는 데가 있는데 그 집에는 식사 때 12시 안에 오면 주도 안 해 밥도 돌아가든지 앉아 기다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나머지 시간에는 오면 주긴 주는데 차가 빽빽하게 갖다 주여 놓고 뺄 수도 없는데도 그래도 그건 줄 서고 와. 이 집에 뭐가 있나. 그 집에 제가 두 분 세 분 따라가도 그런 고기 안 줬어요. 처음 오는 촌놈은 아예 주도 안 해. 보통 거 좋다는 거 줘삐리고 여러 차례 오면서 거기서 뭘 좀 그걸 하면 그때 이제 이놈을 내주는데 그거 먹고 나면 그 전에 건 못 먹어요. 그런 거 한 집이니까 손님이 막 터져나가게 와. 왜 부산제일교회가 이래 그 됩니까? 대도 안 하는 설교 천년 들어봐야 안 될 걸. 이건 한 번을 들어도 될 걸 준다 이 말이야. 딱딱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걸 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오는 거요. 뭐 다른 거 없어. 근데 그 집에 비싸긴 유동나게 비싼데 왜 줄을 서도록 그러느냐 하니까 근데 보세요. 칼치 하나 찢었는데도 칼치 그 비싼 상에 칼치는요 조그마한 동가리 이런 거 한 개 뿐이에요. 근데 칼치 그 먹는 사람 없어요. 칼치 그까지는 거 뜯어 먹어봐요. 그 뭐해서 그 옆에 있는 무를 넣어놓은 그 무 맛에 가요. 칼치의 맛은 무로 다 들어가 비리써. 여러분 약 짜가지고 국물 맛이요. 건더기 그거 뜯어먹고 앉았어요. 왜 건더기 그거 뜯어먹고 앉았지 왜? 여러분이 그 가면서도 음식 그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음식 할 줄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손님도 터져나가게 돼 있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주인 보고 젊은 분이 주인 이렇게 이거는 젊은이 솜씨는 아닌데 이건 누구 솜씨요? 물었더니 우리 이모 솜씨래. 이모 솜씨네. 그 부엌에서 누가 이거 다 하여 우리 이모가 지도하에 전부 한대요. 그래서 지난날 밥 좀 먹었던가 했더니 안 그래도 솜씨 있기로 좀 소문 났대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내요. 여러분은 그것도 몰라요. 칼치를 어떻게 해야 칼치 맛이 정말로 맛있게 고놈만 성경만 읽어가 여러분 맛이 있습니까? 없어. 내 것도 대도 안 해. 소화도 안 돼. 이래 설교를 풀어들으니까 내 거 되지. 그렇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아, 이 집은 손님 좀 되겠구나. 그 우리 집이 몇 년 됐겠어요. 딱 맞았디. 어째 그래 합니까? 아이, 그것도 모르는 게 어디 있어 병시지. 같이 갔던 집사님은 그냥 눈 동그랗게 쳐다보고 있고. 근데 계세요. 그 주인에게 가면 주인이요 기절초풍해요. 당신 아직까지는 장사 잘 된다. 근데 당신 나이 45살까지 그 정도에서 돈을 벌고 그 뒤부터는 거지로 돌아가는데 그거 안 돌아가려면 예수 믿으면 되는데 바보야 네가 아나 그걸. 몰라요 그 바보는. 제일교회가 뭐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대로 순종하면 재앙 저주에서 망할 길 다 아버지가 막아주는 대로 가기 때문에 박무수는 못 막아 하나님이 막으셔. 지혜를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기 때문에. 근데 의심하는 사람 이거 못 받아. 그러면 이걸 없애는 길은 사단 계계뿐이요. 그래서 잠언 29장 19절 듣기 싫어도 한 번씩 좋은 소리가 아니라 쌍 이 성경에 있는 개돼지 소리를 한 번씩 들을 때 여러분도 모르게 그것이 개돼지 칼 때 듣기 거북한 건 아직도 믿음 없는 가짜고 이게 그때 기분은 나쁘나 회개함으로 닦아지면 그 다음에 개돼지 소리가 자연스러워질 때는
아하, 벌써 그 닦아졌어. 닦아지면 하나님 믿음 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면은 자기 자신이 난게 되지요 소리가 나와죠. 그럴 때 약한 그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브레이크가 세다는 건 뭐예요? 차가 그만큼 잘 간다 소리예요. 브레이크가 쪼만하다는 건 쪼매난 자전거, 그건 브레이크 요만큼한 거 두 개 달리요. 그러면 돼. 자동차 잘 가는데 그건 달아봐야 있으나 많아요. 자전거에 브레이크, 자동차 브레이크 갖다 달아놓으면 차가 무거워 가도 못해. 맞질 않네. 그러니 나도 모르는 믿음을 아버지가 선물로 주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의심이 있거든. 아이고 믿음 없는 가짜다. 이래고 회개해야지. 그놈 의심을 지식으로 하려고 덤비니. 아니 안 보이는 하나님을 지식으로 보이게 하려고 하는 이게 봐집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짓이지. 믿음 선물로 받고 나면 안 보이는 하나님 없다 해도 자기가 있다 할 정도의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여기서 하나님 안 보이는 걸 이래 생겼다 저래 생겼다 코 높이가 2cm다 아무리 해봐 이거 안 맞아. 안 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언제? 의심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 받을 생각 하지 마라. 깨달아집니까? 내가 의심이 들거든 내가 믿음 없는 귀신 쪽에 가짜구나. 그게 사라지도록 회개기도 하면 하나님이 없애준다. 오직 복받는 건 거길 뿐이다. 오직 네 죽음 복 좋으려면 그래 해라. 오직 너 자손 잘되게 하려면 그래 해라. 오직 남에게 사람답게 살고 유익 주려면 그래 해라. 길은 걷길 뿐이기 때문에 오직이다. 자, 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 던지니까 건강도 축복도 어디 가서 성실한 것도 어디 가는 데마다 인기 좋은 사람도 가족도 자녀도 잘 될까요? 받을 생각 하지도 못. 의심이나 하고 앉아가지고 지 좋은 대로 빈들빈들하는 건 아예 싹이 노라다.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몰랐는데 나는 정직하고 성실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마 집사님도 속아서 그랬을 거예요. 나같이 착하고 정직한 사람 어디 있어? 차칭 다 그렇지요. 그렇게 자기 조상마귀한테 자기가 자기 속아서 있어요. 속은 것도 모르고 뭘 한다 전도사한다 목사한다 나는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나는 부모다 뭐 하는데 죄송하지만 망고 전부 화행이 전부 엉터리였다. 깨달아집니까? 아멘. 이것이 될 때 지혜가 온 사람이다. 아멘. 그럼 이 지혜를 주는 그 아버지는 너 지금 그 지혜가 그거 없는 사람은 지옥해인데 아유 목사님 믿음 있으면 죄송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에게 믿음이 오고 아멘. 믿음 있는 사람이 그 지식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요. 아멘. 그러니까 지혜 없는 게 천국 간다는 거는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요. 그럼 왜 그건 일찍 안 합니까? 밑에가 아무것도 안 되는데 뭘 해요? 집을 지어 올리지 왜 자꾸 땅을 파도 갑니까? 아이고 땅을 파서 반석까지 내려가야 그 다음에 지어 올릴 거 아니에요. 그냥 모래 위치면 넘어져요. 어차피 넘어질 거 뭐 하려고 지어? 지나 마나 어차피 쓰러질 거 뭐 하려고 지어? 안 짓는 게 오히려 낫지. 쇠가 빠지기 고생하고 망하느니 안 하고 망하는 게 나아요. 망할 걸 말래 해요. 근데 제가 어제 저녁에 얘기하듯이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대한민국에 지금 뭐예요? 대한민국은 세계에 내놓을 게 없다. 그래서 조상 때부터 내려온 이거 세계 갖다 놓으면 유치하고 부끄럽고 반만 년 동안 처먹고 뭐 했노? 누 자기밖에 안 했다 소리밖에 할 게 없는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조상들이 했던 그 삼국시대니 후삼국시대 그 조만큼씩 뭐 만들어놨던 그 기껏 해봐야 집 밥 먹고 사는 그 쪼가리, 그릇 쪼가리. 그걸 갖다 무슨 자기라 하나, 남이라 하나. 고려 자기, 무슨 자기 계산인데, 백자 청자 계산인데, 이런 자기들, 그릇 종류. 그 당시 만들었던 이 조만한 세프지 동아리, 대한민국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한국 반만년을 자랑한데, 외국에서 뭐 그거 자랑한다고 문화재라고, 문화재라고 하면 뭐예요? 전부 그 불교시대인 게 그런 쪼가리 보이라. 역사 오래된 게 그뿐인데 그나마 그거를 한국에서 최고 문화재 감정위원이 9명인가 뭐 있다는데 그 사람들이 뭘 하느냐 과학적인 건 전혀 놓고 눈으로 대강 봐가지고 그중에 하나서 똑똑한 척하는 그게 하나가 아이다 하면 전부 아이고 한 분 아이다 하면 영원히 아이고
그런 식이 대한민국이라는 거. 지금의 20세기를 넘어 21세기로 가는 대한민국이라는 거. 그게 지금 뉴스에 나오가 난리지요. 지상 보도가 돼가 난리요. 저는 그걸 보면서 가장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 과학 시대다 하면서도 그런 수준의 대한민국이니 성경에 대한 영적인 거는 눈에 비는 게 그 정도면 영적인 건 지금 깜깜이라도 이거는 막 너무 오밤중이요. 난 어제 그 신문에 그 쪼가리 그 난 걸 보고는 참말로 한심한 시대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요즘에 어느 시대라고 그래? 과학으로 분석해야 될 것도 과학으로 안 하고 눈으로 대강 봐가지고 심사위원장인가 뭐 문화재연구위원장인가 그 양반 대답해 놓은 거 보세요. 보면 안 합니까? 지 눈으로 봐가 아니면 아니래요. 과학적으로 기래도 아니래요. 그렇게 대한민국의 최고 문화재를 일본이 고물로 사가지고 가가지고 일본에서는 세계문화재로 만들어가지고 저가 이제 가지고 놀고 값도 비싸게 만들고 과학적으로 연구하면 안 따는데 그래 우째 이런 걸 갖다가 당신이 그렇게 감정 문화재 위원들이 그걸 모여가지고 이거 하냐 한 분 아닌 건 영원히 아니래요. 그런 식으로 그 문화재 위원들이 대답하는데 그런 걸로 때 문화재 위원으로 뽑아놓은 대한민국도 글짝이요. 좌우지간 세계 창피 다 시키고 앉았어. 세계에서 뭐라고 할 거요? 대한민국 저것들 손 돌 때가 됐다 지금 이런 과학 시대에 과학적으로 안 하고 저들 생각을 해치 앞이고 세계에서 한국으로 얼마나 웃어. 그렇게 대한민국에는요 학자가 없다 하는 거예요. 불교까지요 중도 없다 하는 게 대한민국이요. 저런 식이니까 그 소리 들어요. 거기는 과학적으로 공식 기급 아니요. 여러분 저는 그걸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인정을 받고 대한민국의 이 신앙이 세계 그런 인정을 받으니 진짜가 나와도 세계가 에이 그 나라 그건 뭐 과학적으로 할 것도 모르고 완전 미신 동네 이거 인디안 동네도 아니고 희한한 동네로 참말로 이거 왜 이 꼴인지 모르겠어요. 이 회계를 똑바로 안 하니까 그래요. 그 사람도 그 신문에 써놓은 건요 웃어보면 못 봐. 한 분 아닌 건 아니래. 그 사람 눈으로 하는 거는 틀릴 수도 있지 않느냐 하니 오래 해본 게 한 분 아닌 건 아니래. 과학적으로 일본선 맞다는데도 아, 한국만 지음 아니래. 세계 창피를 꽃배기로 당해요. 막 그 가거든 아이고 우리가 미처 그걸 못 해보고 이랬네 이래먹으면 될 긴데 아 눈으로 우리 본 건 맞대. 그런 게 세계 우수한 뜻이긴해. 또 우리나라 최고 문화재가 고물딱지로 팔리가 일본에 가서 과학적으로 해보니 진짜가 맞다 이 말이야. 그 죽은 사람이 이거 진짜 맞다고 아무리 해도 문화재 연구위원회라는 작자들이 그렇게 한국에 해놓은 게 얼마나 가짜냐 이 말이요. 전부 해놓은 게 전부 가짜다 이 말이요. 뭐 진짜를 몰라보는 그게 뭐 가짜지 뭐. 여러분 이게요 그거 한 개로 그치는 게 아니라 세계가 대한민국 보기로 이제 전부 가짜로 봐요. 진짜도 몰라보는 저 가짜배기들이 해놓은 거 그걸 믿을 게 어디 있어요 그거. 이래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아주 이거 얼굴에 똥칠 다시 입대요. 그러니까 한국의 학문이나 한국의 뭐 한다는 건 에이 그것들 수능 대리들 그 여러분 그 믿어지겠어요? 못 믿어요. 진짜를 가짜라 하고 그러니까 가짜를 진짜라 할 사람들 아니요. 지 기분 맞는 대로 얼마 전에 임진왜란한테 이순신 장군이 쓴 대포라고 그래가지고 세계 창피를 한번 했는데 요번에 또 저래. 저는 그걸 보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신앙이 문제다. 아멘. 이거 바로 처리라고 지금 간다. 아멘. 자, 여러분 아멘겠지만 이 말씀대로 나는 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우리 바로 삽시다. 아멘. 회개 기도로 의심이 없을 때까지 하기 전에는 아멘. 그걸 하고 나면 죽도록 충성은 저절로 나오게 되는데 아멘. 그 나오기 전에는 내가 가짜지 성경은 진짜다. 이 말씀대로 왜 안 되느냐? 내가 가짜다.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지혜 얻는 쪽으로 가서 모두 승리자 됩시다. 아멘. 응답 받읍시다. 아멘. 뭐든지 소원대로 되는 능력의 종들이 됩시다. 아멘. 내가 될 때 남을 도와요. 아멘. 내가 될 때 내 가정이 돼요. 아멘. 내가 될 때 내 자손이 됩니다. 아멘. 지금까지 안 되고 저런 동키호테 같은 자가 문화재 연구위원들이라니. 몰라요. 내가 신문 난 자세히 안 봐서 모르나 우리나라에 아홉이 있다 갑니다. 아홉이.
아홉이 있는데 그 결정은 다섯 명이 했다 합니다. 너희는 가봐야 개돼지 같은 소리 함께 참석 안 했는가? 아니 뭐 바빠서 안 했는가? 그건 모르겠어대. 반수 넘게 다섯 명이 그랬대. 자, 이런 창피가 그 창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신앙도 말짱 가짜다 소리를. 이럴 때 우리 바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읍시다. 믿음 받는 게 뭐냐? 천국 가는 걸 거치는 게 아니라 다 받는다. 근데 난 아직도 의심이 있느냐? 귀신이다. 아직도 내 몸띠 생각하느냐? 안 된다. 너 집이 안 되고 너 자신이 안 되고 너 자손이 안 풀리고 모든 게 안 되는 건 너 때문이다. 바로 너 때문이다. 자, 바로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눈 감으시고 무엇이 내가 나를 그러는가? 난 지금 뭐에? 조금만 그걸 하면 아이고 그만 나 좋도록 하고 보자. 여기서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 다 죽이는구나. 여러분 피곤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피곤은요 놀아도 피곤해요. 그러니까 죽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힘주면서 그 죽어도 좋습니다 해결기도 하고 있어보면요 그때 쓰러져서 자는 모습은 남들이 볼 때는 제일 쪼그리고 싶지만은요 얼마나 그때 주님께 붙들려서 쉬고 나면 편한지 그건 해본 사람만 알아. 편할 뿐만 아니라 그때 하나님도 만나게 되고 놀라운 체험들을 하지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는 이 아침 됩시다. 새벽에 도움 받읍시다. 피곤하시거든요. 회개기도 할 만큼 하신 다음에는 성령이 민다한 대로 따라가 보세요. 5분 10분 쓰러져 자는데 그렇게 편하고 며칠 자고 난 것처럼 상쾌하고 놀라운 체험합니다. 그걸 하시면서 하나님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능력도 받고 다 해결돼요. 문제가 해결돼요. 자, 주님 조상의 더러운 허물들이 나를 뭐로 유전적으로 붙들어 놓고 있습니까? 이젠 자백하게 하시사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운 받게 해 주옵소서. 자, 그렇게 기도해 놓고 조상들 얼굴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 꼬라지가 내 꼬라지지요. 그 더러운 귀신의 꼬라지가 전부 나한테 와 있지요. 아이고 그때 부모님들 싸우는 꼬라지 그거 전부 나한테 와 있지요. 원망하지 말고 내가 자백해서 회개해서 용서받도록 하세요. 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하시던 그 모습들 눈에 다 보이지요. 난 못 봤는데요 소리 다 들었지요. 너 할아버지 이랬다 너 할머니 이랬다 외갓집은 저랬다 이랬다 그 더러운 거 나한테 다 와 있습니다. 이거 그래도 비로 다시 쳐서 정말 믿음 선물로 받는 시간 되시고 새 출발하세요. 아이고 나는 저런 것도 저런 것도 들을 것도 없고 밤낮 고아원에서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 동네 사람들이 너 볼 때마다 뭐라고 부르더노? 고집죄라고 안 부르더나? 너 보고 뭐라더노? 아이고 어떻다고 내 별명이 없더나? 그게 바로 나에게 죄다. 아이, 난 그런 거 없어서 모르는데요. 그래 네 눈에 밤낮 보이는 게 뭐고 밤낮 싸우는 게 잘 보이더나 밤낮 사기쳤다 소리가 잘 들리더나 밤낮 가늠했다 소리가 잘 들리더나 그게 바로 너 회개할 거다. 나는 가는 데마다 재수 없이 이런 게 잘 왜 걸리노 그게 회개할 거다. 자, 이 새벽에 다 용서함 받아서 우리 복 받읍시다. 여러분 가정을 괴롭히는 그 악신 물리칩시다. 내 자녀를 괴롭히는 그 더러운 마귀들 쫓아버립시다. 자, 아버지 하나님 그 깨달음 준 거 감사하오니 그래도 비록 오늘 4단계에게 철저히 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용서받게 하옵시고 내 마음에 붙어있는 악신이 떠나가게 하시사 감사가 쏟아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세요. 자유롭게 기도하십시오.